옷이랑 신발이랑 샀거든? 엄청 멋지지? 오, 새 옷이다. 어때? 아, 예뻐. 엄청 멋지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다. 뭐야? 응? 내 옷이야. 애들이 커서 옷 좀 사줬지. 너넨 좋겠다. 그치? 엄마가 맨날 옷 사줘서. 응? 고소 봐봐. 왜요? 하준이 좀 신발 큰 거 사왔는데 너무? 왜 하준이 걸 또 뺏어 신고 있어? 아니야, 그냥 신어보는 거지. 너넨 좋겠다, 야. 엄마가 이렇게 좋은 거 사줘서. 내 건 안 사다 주냐, 근데?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진짜 애들 엄마 사줘서 진짜 삐진 거예요, 지금? 지금 41살 아닙니까? 어머, 어머. 뭐 하는 거야? 딱 세트네. 배우랑 좀 다르긴 다르더라. 좀 핏이 맞는다. 엄마가 좀 빌리자. 공룡 갈 때도 좀. 이게 내 향이야. 새 거를요? 이게 내 향이야. 리꾸도 안 해, 리꾸도 안 해. 왜 이렇게 아들 거를 탐내 넣어? 그럼 내 것도 좀 사줘. 오빠도 오빠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아하, 재밌다. 그렇지. 각자 엄마한테 사달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네, 그러네. 어? 엄마 나한테 옷 사줘. 나도 그럴 거다. 어, 사달라 그래. 알았다. 좋겠다. 어? 진짜 삐졌어. 진짜 삐졌어. 이따가 애들. 빨리 가. 어? 학교 가. 애들. 빨리 가. 어, 뭐야. 그러면 안 돼요. 화낸 거 아니야? 이따가 애들. 빨리 가. 학교 가. 왜 집어넣는 아니, 화낸 거 아니야? 본인도 해놓고 민망해. 민망해. 해놓고도 민망해. 와, 근데 이 집안은 정말 유치의 끝을 보여주네요. 왜냐면 여태까지 몇 번이고 저렇게 좀 섭섭하다. 나도 잘 챙겨줘라. 이런 걸 표현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더 일부러 아내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거야? 근데 이니 씨가 너무 다 모르는 척 하니까 이게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진 걸 수도 있죠. 어, 오빠 애들 학교 됐다 주고. 왜? 왜? 학교 됐다 주고. 옷 사줄게, 쇼핑하러 가자. 와~ 나? 응. 내 옷? 응. 오빠 거 사줄게. 어, 왜 잡혀 가고 싶은데? 가방 싸, 빨리. 하준아, 너 너무. 데려다 줄게. 어머나. 내가 그러면 학교 애들 데려다 주고 얼른 올 테니까 여보 나갈 준비하고 있어. 진짜? 어머. 그러니까 지금 뒤에 까까 사준다고 하니까 움직이는 막내 아들이네. 하준아. 네. 아리나. 응. 너네 이제 분가해야지. 분가요? 분가요. 어. 분가. 엄마랑 아빠랑 언제까지 같이 잘 거야? 따로 잘 때가 된 것 같아. 큰아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내 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던가. 에어컨? 에어컨만 있으면 따로 잘 수 있다라는 얘기지? 하준이는 뭐 중학생이니까 충분히. 그럼. 하린이는? 나? 응. 아, 하린이. 엄마랑 잘 거야. 엄마랑 잘 거야? 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 아직 6살밖에 안 돼. 응? 너 8살이잖아. 나 6살이요. 왜? 만 6살. 야, 정아리. 너 만약에 따로 자면 선물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있지. 뭐? 포켓몬빵. 저거 그 어느 거보다 힘든데. 그거 구하기 진짜 힘든데. 저기 쉽지 않아요. 응. 근데? 어.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거 다 사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구해주면 따로 자겠다? 진짜지? 둘이 치열해, 둘이 치열해. 이니야! 어! 나왔어! 텐션 너무 높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신난다, 지금. 가자! 너무 사랑해. 이니고, 가자. 어, 뭐야? 사랑해. 뭐야? 어, 나... 잠깐만, 저기요, 예약을 안 하셨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빨리. 아유, 개 탔네, 개 탔어, 그냥. 아, 우리 둘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나는 연애 때처럼 이렇게 손잡고 돌아다니고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 알았어. 아, 부럽다. 둘만의 데이트. 이렇게 가끔 우리 부부들이요. 이 부부만의 데이트를 조금 가져야 돼요. 제가 박준영 씨랑 그 데이트를, 둘만의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핸드폰만 계속 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기세가 이게 역전되면서 자기가 내 옆에 붙어 있으려면 잘 기분을 맞춰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요즘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랑 노는 거를. 네. 그럼요. 그리고 가가지고 놀 때
그 식사 후 결제하잖아요? 내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셀카 하나 찍을까, 이냐? 오빠 잘 안 와봐봐. 지금 웨딩 14주년 사진 찍는다 생각하고. 무슨? 이거 뭐야? 청춘 드라마야, 뭐야? 아니. 뽀뽀. 뽀뽀는 내 코. 뭐 애들이랑 맨날 하면서 나랑 하지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지금. 어머나, 어머나. 어머머머머머머.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대낮에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대낮에. 그냥 여보가 골라줘. 뭐가 이쁜지도 모르겠어. 알았어. 오랜만에 쇼핑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부인한테 사랑받으려고 예쁜 말을 한다. 이거? 이거 신어보면 또 괜찮을지도 몰라. 난 근데 검은색 신발 별로 안 신는데. 어? 내가 골라준 거 좋다며. 어, 여보가 골라준 게 제일 좋지. 그럼 신어봐. 신어만 봐요. 내가 이렇게 다 해줘야 돼? 아, 또 유치원생들 마냥.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다 해줘야 되나요? 분명히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치? 어, 오빠 이거 이쁘다. 블루. 오. 어때? 역시. 저 다시 저 핑켜줘? 우리 또 이니 씨는 또 앉아서 또 해주네. 촥 감기는데? 그래. 좋아. 반대쪽 찾아봐봐. 반대쪽 찾아봐. 좋지, 찾아보라. 여보가 이렇게 신겨주고 골라주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안 좋을 수가 있나? 이거 진짜 괜찮지? 여깄다. 이거. 하준이 거보다 이뻐? 에? 어, 이쁘지. 백배천배 이뻐. 세상에서 최고 예뻐. 아, 그래? 어. 진짜 부러웠나봐. 하준이가 라이벌인가요? 진짜. 어머. 아, 아쉽다. 뭐가? 아니, 간 김에 이것저것 여보 것도 좀 사고. 그래도 오빠 마음에 드는 신발 샀잖아. 어, 아니, 나는 그냥 네가 골라준 거니까 좋은 거야. 이제 기분 좋지? 어. 나 갈 준비 좀 할게. 이니야. 어. 언니 나 지금 나가서 할 거야 준비. 아 그래? 어. 여보 내가 설거지 해줄까? 왜 이렇게 졸졸. 여보 유산균 먹었어? 강아지예요. 이니야. 왜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죠? 아우 왜 이렇게 졸졸 쫓아다녀? 정말 나 쫓아다니지 말고. 아, 너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잡히니? 이니야, 응? 이게 언제적 사진이지? 그거? 한 22살? 1살? 아, 이때 아주 상큼했네. 사람들이 나 그 사진 보면 제니 같대. 오, 야, 제니보다 훨 낫지. 제니 아니고 죄니. 죄니 주세요. 이때는 참 애교도 많았는데. 지금도 많지. 아들들한테만 많던데? 주세요. 너 없는 동안 뭐하지? 응? 아, 나 할 일 많아. 너 없는 동안 내가 이 집을... 가만히 있어, 그냥. 오빠 할 일만 해. 날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지는 거야. 잘 갔다 와, 이거. 어머, 아, 어머, 사랑해. 어머. Nope. 아니, 아들들은 그렇게 뽀뽀해주면서. 일찍 와야 돼. 알았어. 뭐 하지 마. 뭐 할 거면 차라리 잠을 자.